안녕하세요, 조재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요 전기차 국고 보조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구동과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자, 우선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구동 살펴보죠. 주행거리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경우 산업부 기준 공인 주행거리는 390km,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에는 370km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하시는 환경보 EV.5R.KR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우선은 롱레인지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캡이 나오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과 저온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785만원으로 찍혔습니다. 4륜구동 선택하면 차값에 300만원 옵션이 들어가는데 국고보조금은 후륜구동보다 덜 받게 되니 4륜구동 구매하시는 분들 화가 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빌트인 캠이 장착된 경우에는 785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빌트인 캠이 미장착된 경우에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별도 표기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환경공단은 현대차에서 제공한 대로 받았다고 답했고 현대차는 따로 별도의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받으면 제가 댓글 고정란에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소비자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서는 제조사와 정부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덜 수 있도록 빌트인 캠 장착 유무를 별도로 세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빌트인 캠 자체가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트인 캠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현대차도 아이오닉5의 빌트인 캠 자체를 전트림 공통 옵션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만약에 빌트인 캠이 없는 롱레인지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국고보조금 가격이 지급 최대치인 800만원으로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안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롱레인지 4륜구동 프레스티지 모델 보시죠. 1회 충전 주행거리 370km, 저온 주행거리 344km로 나옵니다. 국고보조금은 773만원으로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는 빌트인 캠이 장착된 기준인지 별도 표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빌트인 캠이 장착되면 무게 때문에 보조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왜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사가 이렇게 측정했다고 제출하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 중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면 보완 요청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데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 EV.5R.KR 측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소비자들은 조금이나마 빨리 보조금이 확정돼 제대로 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합니다. 저처럼 차량을 받고 유튜브 등을 통해 차량 운행 후기 영상 등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체계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 모델 Y로 넘어가 보죠. 예전에 저한테 모델 Y 스탠다드 어떻게 될까요? 라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모델 Y 보조금과 인도 시기 등을 걱정하면서 댓글 남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 일부분들은 모델 Y를 타면서 신나게 테슬라 라이프를 즐기시겠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모델 Y 롱레인지와 모델 Y 퍼포먼스는 정부의 100% 보조금 지급 가능선인 6천만원이 초과된 가격이다 보니 각각 375만원과 37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모델 Y 스탠다드는 지난 설 당일 주문 시작 때 5,999만원으로 책정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다가 갑자기 주문이 중단돼 일부 소비자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드디어 오늘 모델 Y 스탠다드의 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모델 Y 스탠다드는 742만원으로 책정됐네요. 제가 산 모델 3 롱레인지는 750만원의 보조금이 나왔는데 8만원 정도만 차이나는 가격이네요. 어느 정도 선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742만원 나왔는지는 몰라요. 좀 더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번 충전으로 528km 가는 모델3가 판매 중이죠?
제가 산 모델3보다 약 30km 더 가는 수치인데 뭐 저 괜찮습니다. 모델3는 롱레인지 HPC로 분류되고 이제 판매될 모델3는 롱레인지 HPL로 분류되는데 HPL의 국고보조금은 HPC와 같은 750만원으로 책정됐네요. 배터리 용량을 보니 무려 84.96kWh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80%까지 충전해도 부산 톨게이트는 금방 지나갈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아이오닉5의 인도가 많이 밀리고 있는 추세죠.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전기차 보조금 출고 제한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 3개월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국내 시장에 제네시스 G80 전기차, GB60 전기차, 한국 GM 볼트 EUV,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기아 EV6 등이 줄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합리적인 추경 방안이 나와야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전기차 인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매해 우리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와 보조금 등 수많은 이슈를 남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안전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저는 조재환입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